저 헨리와 포스터인 서범석의 미술의 세계. 첫 번째 얘기.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를 잘 아시죠?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로 소설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 있습니다. 10년 남짓한 작가 생활 동안 300여 편의 단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오 헨리의 소설 시혼자의 선물에 다음과같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돈리라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굶주림에 지쳐 할 수 없이 구걸에 나섰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 서서 한 쌍의 부비에게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부인이 남편이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추위에 떠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1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1달러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직업을 곧 구하도록 기도할게라고 말했습니다. 돈리는 부인 고맙습니다. 부인은 저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당신도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과 새 희망을 주는데 노력하세요라고 다정히 말하고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돈리는 우선 50센트로 요기부터 하고 50센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리는 남은 돈 50센트를 꺼내 빵을 사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빵을 조금 떼어 먹다가 남은 빵 조각을 종이로 쌌습니다. 돈리가 내일 먹으려고 합니까? 하고 묻자 이 노인은 아닙니다. 저 길에서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노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빵을 건네자 이 아이는 좋아하며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소년은 조금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개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뛰어갔고 노인도 일감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돈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강아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리는 길 잃은 개의 목걸이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10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돈리도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한 여인의 1달러가 나누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남에게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리는 구걸하는 처지에서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하늘이 주는 기쁨과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굶주리는 사람,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눌 때 소중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어 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나눔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얘기.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등과 같은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가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 1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영지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어 등 다섯 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양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남매를 남겨놓고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뒤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였고 다시 도전하여 대학에 들어갔지만 허무함으로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농노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농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그 꿈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삶의 허무와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잠깐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유난히 편안해 보였고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 농부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가 82세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 헨리와 톨스토이를 소개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눠줄 때 느끼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며 이 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므로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